이제 100일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점 잡는 거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네. 그게 그냥 뜬구름 잡듯이 잡으면은 별로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자기만의 양식을 만드는 건데 한 100일 전까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기출문제 이런 거를 한 최소 3회독, 5회독 정도는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100일이 되니까 이거를 또 보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아니 뭔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똑같은 방법을 네. 보기에는 그래서 최대한 약점을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워드로 양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각 문제마다 이 문제를 제가 다 헷갈린 게 아니라 뭐 한 보기만 헷갈리거나 아니면 그림에서 한 부분만 헷갈리거나 이런 거를 한 줄씩 옮겨 적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문제 번호 쓰고 그 문제에서 헷갈리는 거 한 줄 적고 오. 그래서 한 줄씩만 착 정리를 해서 저거는 진짜 제 약점이 다 모아져 있는 양식을 만든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한 권에 한 권 전부 다 요약돼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되네요. 네. 그 수능 특강에 내가 부족한 부분, 문제 하나하나마다 다 까발려 보면서 네.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다 적은 거네? 네, 최대한 샅샅이 다 찾으려고 한 줄로 이렇게 네. 간단하게 네. 지금 보니까 이게 수능 완성인가요? 네, 수능 완성 여기 지금 여러분 글씨가 좀 서면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수능 완성 1강 뭐 몇 번 몇 번 그러니까 틀렸던 문제들이지 네. 뭐 대부분 내가 모르는 거 네. 6번, 7번, 10번, 11번 이렇게 12번까지 그 중에 딱 내가 딱 그 모르는 것만 딱 이게 진짜 축약된 어떤 오답노트네요. 네. 일종의 요 한 장에 벌써 지금 수능 완성 1강, 2강, 3강, 4강까지 다 들어가 있네. 네. 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네. 한 번에 그냥 다 보네. 엄청 빠르게. 네 그렇죠. 이게 100일이면서는 효율도 좀 중요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좀 저거는 그냥 틀린 문제들을 모아서 해놓은 거고 저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거고 저거를 이제 아까 강의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강의본 예시 같은 건데 저렇게 한 문제를 뜯어가지고 그 한 문제를 제가 책을 쓴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자세하게 풀이를 하는 건데 저렇게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 문제는 진짜 어렵고 진짜 힘든 문제만 저렇게 쭉 써서 이게 그러니까 오답노트 그냥 정답을 이렇게 해설을 그냥 적은 게 아니라 내가 강의할 거라는 생각으로 더 어떻게 보면은 그 강의라는 거는 설명하는데 단순히 문제 풀 때 그 관련된 개념도 같이 설명해주고 뭐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뭐 관련 지식도 알려주고 해야 되니까 그런까지 다 적은 네네 요 정도 급으로 한 거는 이제 오답노트 중에서도 아주 특화된 네. 내가 제일 부족한 그런 것들만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한 거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르는 걸 아까 한 것처럼 한 줄 정리로 이렇게 문제 한 권을 아예 그냥 그 표 하나로 완성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내가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 이렇게 집중적으로 또 파고들었다는 거.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오려 붙인 거 이거 되게 굉장히 깔끔한데 아 이게 EBS에서 그 오답노트 그 서비스구나. 그거는 제가 몰랐고 그냥 PDF 파일에서 캡처를 틀린 문제 해가지고 아 하나하나 네. 컴퓨터로 네. 그 기능은 몰랐었네요 오답노트 기능 아니 뭐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 네. 오 EBS를 진짜 잘 활용했구나 네 저는 사교육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EBS만 네. 나중에 EBS 선생님 되시는 거겠죠? 이건 또 뭐예요? 파이널 유형별 핵심 정리. 아, 이 아까 그 친구, 그 물리 성적 올렸다는 친구, 그 친구랑 같이 공유했던 건데, 아까 그 한 줄 정리랑 그 오답노트의 중간 정도 되는 방법인데, 좀 한 줄로 쓰되 그 문제를 축약하고 그 문제에서 핵심 포인트들을 적는 거예요. 아까 그거는 약점을 적은 거고 얘는 네. 그 문제당 핵심 포인트를 적은 건데 쟤는 기출문제를 한 거고 아까 그거는 수능특강 수능완성을 한 거고 아 요건 기출문제용으로 이렇게 이건 한 줄 정도는 아니고 이제 좀 더 이제 더 내용이 더 네. 추가된 거네요. 그리고 기출이랑 수능특강 이런 걸 결합을 해서 비슷한 문제 유형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게. 아, 그게 가능하겠다. 왜냐면 문제집 하나를 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겨서 보는 게 아니라, 왜냐면 표로 이렇게 딱 정리됐으니까, 한눈에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좋다. 이게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한 건 아닌 건가 봐요? 기출문제? 네, 얘는 살짝 고민을 했거나, 살짝 푸는데 시간 좀 걸렸거나, 조금이라도 이렇게 걸리는 문제. 야, 오답노트를 진짜 다양하게, 정말, 진짜 활용을 잘했네요. 그래서 한 세 번 정도 오답노트를 이렇게 단계를 3단계에 걸치니까 네. 좀 더 체계적으로 이제 다 모든 게 조망이 되는 3단계라면 어떤 1단계? 아까 1단계가 한 줄, 그다음에 2단계가 저 강의본, 그다음에 이제 이게 거의 파이널인 것 같아요. 이게 모든 걸 다 비교하면서 하는 거니까. 아, 비교라고 하면 지금까지 기출이랑 수능특강 비슷한 문제 비교해서 쓰고. 아, 그럼 여기가 기출문제랑 수능특강이랑 네. 비슷한 유형의 문제만 여기다 넣은 거예요? 네, 이제 비교해서 포인트 잡아서. 그게 내가 아는 거가 아니라 이제 모르거나 틀린 거 이런 거는? 모르고 틀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잠깐 생각했을 때 팍 생각이 안 나는 거. 생각하는데 주춤거렸던 거. 그런 것까지도? 네. 왜냐면 이게 진짜 파이널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 어우, 대단하다. 아니, 오답도 이렇게 진짜 집요할 정도로. 국어 파이널로 문법들 정리한 거. 아, 이렇게 네. 개념 네. 국어 문 최대한 빽빽하게 안 쓰고 한눈에 들어오게 하려고 이런 기호 같은 걸 많이 썼어요. 최대한 깔끔하게. 아. 어우, 진짜 깔끔하네. 근데 이거는 보고 쓰면 의미가 없고 책을 읽은 다음에 덮고 제가 그렇게 쓰고 비교했는데. 저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이거 네, 이거는 국어 문제풀이 전략? 네, 이건 진짜 거의 파이널 때 만든 건데 국어 각 문제 하나하나 뜯어서 문제 유형 제가 이름 붙이고 그런 유형이 어차피 반복돼서 나오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겠다 이거를 단계를 잡아둔 건데 이걸 쓰려면 한 5개년 기출을 분석을 해야 이 방법을 자기가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5개년을 완전히 파악해야 된다는 거? 네, 5개년을 한 5번인가 3번 정도 반복을 했더니 이게 비슷한 유형이나 그런 풀이 전략이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머릿속에 넣으려고 글씨로 썼어요.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화법, 여러 유형 문제, 뭐 화법 말하기 방식 문제, 화법 발표 계획 문제, 뭐 또 기억 니은을 비교하는 문제, 비슷한 사례 문제 완전히 다 유형화 시켜놨네요. 네. 기출 문제를 가지고 5년치를 이제 네. 보니까 와 기출 문제 완전히 꿰고 있었구나 그러면 네 하도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셔서 그걸 그냥 반복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그걸 또 반복 이거 되게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이 유형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진짜예요. 네. 정말로 여러분들 그 5년만 봐도 거의 충분할 텐데 수능 이제 매년 나오는 거 분류해가지고 이제 여러분 좀 분석해보잖아요. 진짜 빤한 시험이야. 나왔던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거기서 거기거든요. 뭐 대단한 게 뭐 멀리 갈 수가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요거는 또 같이 연결된 요것도 이제 같은 그 화해인 것 같은데 요거는 모의고사인 거야? 아니면 뭐 어떤 네, 국어 문제? 기출문제 기출문제? 수능 기출? 네. 이게 모의고사였나? 어떤 것 같은데 국어는 오답노트 쓰는 게 조금 애매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얘도 하나씩 뜯어서 이게 지문에 항상 답이 다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못 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끌어다가 쓰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 가서 여기서 부족한 게 뭐냐 해서 여쭤봐가지고 피드백을 받고 해가지고 네, 한 문제씩 이렇게 틀린 문제들 지문 긴 거는 그 자리에다가 바로 했어요. 아, 문제집 자체를 마치 네. 오답노트 네. 표시를 확실히 해놓고 그걸 이제 반복해서 네. 생각해보고 좋습니다. 이것도 진짜 꼼꼼하게 잘하셨네요. 변태냐고요? 아니요, 저 성태인데요. 이딴이 없죠. 세수하고 난 다음에 신나죠. 감사합니다. 세수 없죠. 더 얘기해주세요. 재밌죠? 안 좋은 문제. 고 많았어요.